그런데 저도 이 점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같이 공감되는 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 고민이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민을 김정일 체제 때까지는 그랬다고 봅니다. 근데 김정은 체제에서 자신감을 좀 갖게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북이 사실상 자본주의가 되고 있어요. 집을 사고 팝니다. 평양에 아파트가 1억이고 지금 아파트 값에 지금 쌀도 마찬가지고 제가 북에 가서 진짜 사봤어요. 내가 낮이나 이번에 가서 이 달러를 주면 달러가 다 통용이 됩니다. 뭐 평양에서도 다 달러가 통용이 되고 맥주집 내고 다 이게 여금용 택시가 수천 대가 돌아다니고 이번에 서울 거리와 거의 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 평양이 발전하고 있는데 사실상 장마당을 통해 시장 경제로 변화되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저는 싱가포르 모델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도시국가라 차이가 있지만 네네. 나는 김정은은 그걸 포기하고도 자신이 통제하는 경제 발전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좀 스스로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사실은 시쳇말로 몸이 달아있다고 봐요, 저는. 빨리 이 군사 강국의 이미지를 버리고 경제가 발전하는 나라, 그래서 예전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이 밥에 쇠고기국을 먹는 그런 주민들, 경제가 발전된 이런 것을 지금 꿈꾸고 있는 지도자다. 우리도 본때 나는 스키장 하나 갖고 싶다. 가짜 마식령 스키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본인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문수 물놀이터 이것도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지시해서 만들어졌고 이번에 그 대동강 농수산물 식당 있잖아요. 수산물 식당.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지시예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까지 언행을 봤을 때 불가역적으로 나는 경제발전주의자다. 라는 것은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북한에는 한 달러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평양 특히. 한 달러로 식사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과학자 거리 뭐 이런 데 가잖아요. 53층 주상복합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만 식당이 60개가 있대요. 다 와서 밥 먹는 거예요. 1달러 내고 먹는 거예요. 1달러가 없으면 북한 돈 7천 원이래요. 그게. 그걸 내고 식사를 다 하는 거예요. 핸드폰 600만 대 가지고 있어요. 김정일 위원장 시대까지는 통제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전화, 교환. 이거 가지고 통제했어요. 그리고 종이량. 지역별로 쓰는 종이량 가지고 민심 동향이 뭐 어떤가 이런 거 가지고 통제를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로움은 항상 낯설음을 동반한다.